오는 1월 15일이 신영복 선생 일주기입니다. 벌써 1년이 돼가는군요. 벌써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통찰과 울림으로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어주셨던 분. 지난해 올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신선생님이 계셨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떤 역할을 해주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이 신영복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또 요즘에 우리 사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방송인 김제동 씨를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방송보다 거리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거리에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물론, 예.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방송인 이전에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마이크를 잡는 사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아마 예전 말로 하면 광대일 거고요. 그리고 광대. 네, 그게 형태로 보면 오페라가 아니라 마당극일 거고요. 마당극. 네. 마당놀이는 더불어 함께 화중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화중,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 만든 표현이에요? 스스로? 네, 저는 그렇게 뭐 그래도 제가 만들었다고 꼭 할 수는 없겠죠. 어디선가 들었을 거니까 아마 모든 지식 같은 것들이. 근데 모든 방송의 형태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 예, 예. 아, 그리고 사람들은 한 시간 반 동안 듣거나 마치 방송의 어떤 장식품처럼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 따로 딱 정해져 있고 네. 나머지는 그냥 듣고. 네. 그런 방송의 형태잖아요. 그게 예. 청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우리 마당극이나 줄을 탈 때 광대는 철저히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를 말 그대로 대변하거든요. 그렇죠. 대신해서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지금 거리에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기보다 원래 제가 하던 일들을 옛날에 계속, 하던 거? 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있어야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간다기보다 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으면 거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네. 거기가 제일 좋고 요즘 제일 태극기 좋습니다. 모여있는 데는 잘 안 가시죠? 근데 태극기가 태극기가 글쎄요 그 태극기는 사람들의 상징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태극기의 상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모두의 상징적 깃발인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애국이라는 단어, 보수라는 단어, 태극기라는 깃발. 그 어떤 것도 단어 그 자체로 보면 나쁜 것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단어를 가지고 가서 나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그걸 누구에게 맡겼을 때 네. 좋은 정치가 되느냐 나쁜 정치가 되느냐. 그래요. 옛날 유신 때 이럴 때는 말이에요. 네. 법정에 피고인들이 서서 애국가를 부르면 경위들이 와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려고 그러면 붙잡혀갔어요. 네. 그러니 참 이렇게 태극기라는 거 하나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묘해요. 이런 거 보면. 네. 거리에서 사회를 보고 하면서 네. 주로 만민공동의식에 네. 이 자유발언 네. 이렇게 뭐 나와서 하시고 네. 뭐 그때 이제 중간중간 추임새 놓고 분위기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엄청 재밌고, 시인도 나오고요. 시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 그러니까 시인이 전문 시인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적어 오신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앵콜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만민공동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했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나. 아, 말할 기회를 안 줬을 뿐이다. 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구나.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 그러니까 말할 권리. 우리 하다못해 노래방에서도
사장님은 한 두 곡씩 하잖아요. 그리고 2절까지 하고. 네. 근데 보통 조금 이렇게 낮다 싶으면 1절 하고 눈치 보고 꺼야 되거든요. 분위기 안 좋으면. 예. 그런 마이크가 결국은 말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저는 권한의 차이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대적으로 나타난 건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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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말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참정권이라는 거죠. 정치적 것이. 발언의 네. 기회죠. 참정권이고 그런 게 투표권이었고 지금으로 투표권이 지금 시대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발언권을 돌려줘야 하는 시대인 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니까요. 예.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람들 소수가 정해져 있고요. 요새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그건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죠. 사실 또. 네. 확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오히려 주류 미디어가 던져준 의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해내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기 걸 만들어야죠. 네. 1인 미디어들의 목소리가 주류의 미디어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대의 초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미 진입했다고 이미 생각해요. 이미 진입했다.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사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 네. 그런 촛불 집회나 뭐 이런 주최 측에서 주로 김제동 씨를 이렇게 와달라고 초청하는 거죠? 내가 가겠게요. 손 든 건 아니죠? 일단 무료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무료다 그러면 딴 데서 자꾸 무료로 하라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광화문 네. 촛불 집회만 무료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30에서 40회 정도는 무료 강연 정도 합니다. 많게는 50회 정도 하고요. 재능 기부는 정확히 제가 결정했을 때 재능 기부인 거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돈 받아야 우리 지금. 식구들 먹여 살리고. 네네. 하고. 회사도 운영을 되고. 네. 네, 만민공동회는 그렇게 처음에 제가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결정 지었을 때, 그 이름을 결정 지었을 때, 이게 사실 서재필 쌤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고종이 처음으로 어찌됐든 나와서 호통만 치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리고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에 나온 사람들을 폭행하긴 했으나, 결론은 그렇게 됐으나, 최초로 시민들이 군항을 광장으로 끌어낸 네,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민공동회의 완성판, 결정판. 그때는 끌어내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네 확실히 결정짓고 내려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1월 달에 지금 계속 또 갑니까? 촛불 집회 매번 갑니까? 이제 그 다른 소도시들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광화문 광장보다 열악하죠. 집중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열정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가서 우리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옳다. 이런 거 서로 확인하는 건 앞으로 길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길게 행복하게 가는 데는 되게 필요한 일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게 또 즐겁기도 하고요. 재미있고 즐겁고. 네. 그 제주도 이번에 만민공동회 갔는데 비 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주최하시는 분께서 아이고 이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도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와도 진짜 그 사람의 우주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날 일단 하루 다 비워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기저귀 챙기고 유모차 챙기고 예, 예. 비 오는 날 비워 챙기고 차 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서서 비 맞는 저보다 거기 실제로 앉아있어 보면 그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요. 그럼요. 네, 바지가 젖고 예, 예. 아무리 비 옷을 입어도 예. 그렇게 앉아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몸짓 하나하나가 다 말이거든요. 눈물도 마리고 네, 네. 그리고 침묵도 마리고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한 세계가 다 마리고 그런 거 보는 건 저에게도 굉장한 희열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묘한 해방감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짜릿한 연대감 같은 거 있고 네. 그런 거 서로 확인하는 일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천상광대시군요. 사람들 많은 곳 무대 위 가면 기분 좋아지시는. 네. 근데 갈 때는 귀찮더라고요. 아시죠? 이렇게. 일단 딱 서면. 네. 서면. 서면. 그 왜 작두 위에 잘하면 이거 작두 위에도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 정도로. 네. 좋아요. 네. 자 오늘 모신 게 신윤복 네.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네, 네. 오늘 모셨는데 직접 수업을 들으셨죠? 네, 쌤 수업, 고전 수업 들었어요. 네. 저 학점은 잘 나왔어요? 학점 쌤께서 잘 안 주셨어요. 잘 안 주셨는데. 수업은 열심히 들어갔습니까? 네, 쌤은 저 잘 봐주셨어요. 수업 열심히 들어갔다기보다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을 술 열심히 사줬어요. 술 열심히 사주고 꼭 거기 뒷동산 있거든요. 거기 가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요청하시는 다른 외부 강연 같은 거 거기 가서 또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이 그 학교에 편입하신 건데 네. 그 전부터 신현보 선생님과 알고 계셨죠? 네. 선생님 알고 있었죠. 책으로. 책으로 엄청 뵙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가까이 좀 뵐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학교에 또 편입하게 된 거고 일부러 찾아가서 뵙고 네네 벌써 1년 됐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 네 선생님이 지금 계시면 네 요즘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리고 광화문 촛불 혁명 이런 네. 모습을 보시고 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스님 거의 남의 탓하시는 거 제가 보신 적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들게 된 책임자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은 제가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마 찾아뵀으면 이렇게 그냥 조용히 웃으시면서 되게 많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이야기를 쏟아내면 막 쏟아내면 그런 거 생각하면 가끔씩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아 스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잘 여쭤보지도 못하지만 예. 스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얘기 다 했잖아요. 예, 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큰 말씀으로 저는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늘 답이었거든요. 신현복 선생 계셨으면 신현복 선생께서도 광화문 그리고 전국의 촛불 시민들의 그 모습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는 신현복 선생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봐라 우리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 된다?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늘 그 유머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글씨 하나 또 쓰셨겠죠. 그 글씨 이렇게 그림처럼 글씨처럼 그림과 서화. 글씨 네. 아마 촛불 시민들을 여러 모습으로 그려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선생님께서도 매우 놀라시고 기뻐하고 네. 흐뭇해하고 내가 뭔가 이분들한테 뭔가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무감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아마 글씨 쓰시고 그림 그리시고 편찮으셨겠지만 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막 하다가 우리 지쳐서 가면 늘 가서 우리가 자랑해도 들어주시고 원망해도 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마 그런 또 아랫목 같은 역할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또 분열될 수 있잖아요. 네. 분열이라는 게 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혁명들이 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60년의 혁명도 그랬고 60년의 혁명도 그랬고 4.19 직후에 네, 5.16이 네. 왔고요. 네. 87년 이후에 네. 노태우 당선이 왔고요. 네. 그리고 서울의 봄 이후에 전두환이 왔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 시민이 만들어 놓은 열매를 개들이 와서 따먹었거든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더 과격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선생님들 그러셨거든요. 선생님 글씨에도 나와 있지만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함께 가르치며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걸 또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스님 말씀을 드리면 늘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긴 한데 우리가 뭔가 멘토 열풍 이런 거 있을 때도 왜 배워야 된다? 우리는 배워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다.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다. 지금 사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대중은 우매해서 배워야 되는 존재들이고 광장에서도 가끔 어떤 정치인이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듣고 선택해야 되는 존재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고 강조하셨던 그 대목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는 조금 깊이 알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모두 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경계를 없애주고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의 시대를 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들어주시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 품어주시는 다 들어주시는 네. 이런 게 어떤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네. 네. 우리 시대에 지금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왜요?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정말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시현보 선생님 같으신 그런 어른들, 그 모두가 좀, 아, 그래, 저분은 존중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뭐, 정파와 이념과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른. 참, 그런 어른이 많아야 좋은 사회죠, 사실. 제가 거기, 뭐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른이 그리운 건 틀림없어요. 예, 예. 저희들 제 또래만 해도 아직 기댈 어른들이 필요한 세대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는 꼰대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선택해 이것이 아니고 뭘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아, 괜찮아. 선생님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예.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생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멍 때리는 시간이 네.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 예, 예. 자꾸 배우려고 뭐 하지 마. 안 해도 되고 멍 때려도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쓴 책에도 이렇게 그 스님하고 에피소드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스님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네, 길게 얘기해도 되죠? 스님 얘기는. 예. 그래서 그랬더니, 함께 우리 그리워하고 네, 함께 네. 네. 눈 촉촉해지더라도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도 멍 때리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왜냐면 없으실까 맨날 글씨 쓰시고 이렇게 막 반듯하시고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멍 때리세요? 그랬더니 그 햇볕 감옥에 있을 때도 왜 신문지 한 장 크기의 햇볕 그 때문에 창 예, 네, 예. 사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햇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걸로 견디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햇볕을 이렇게 보시면서 속눈썹 사이로 무지개를 만드는 시간이 당신께서는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우리 왜 알잖아요 이렇게 햇볕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눈 가늘게 뜨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알겠어요, 무지개빛 알겠어요. 이렇게 막 야 이걸 또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멍 때리는 시간까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세요. 아 재수 없게 속눈썹 사이로 무지개를 보는 만드는 시간. 원래 없는데 속눈썹 사이로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든다 그 표현이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멍 때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어른, 네, 그런 어른 그런 얘기 됐죠. 자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시현복 선생님께서도 아마 지난 몇 달 동안의 한국 사회 변화, 특히 촛불 시민들 보고 놀라고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김제동 씨도 마찬가지죠.
놀랬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띵틀 해보셨어요? 예예. 예. 어,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몇 단 넘었어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7, 8단 이상 다 하지 않나요? 7, 8단이면 사실 굉장히 잘 넘으시는 거죠. 저는 그거 잘 못 넘어서 그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단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무서운. 예. 예. 그래서 그 구름판을 못 딛는. 그렇지. 어, 그죠. 예. 예. 뭔가 이렇게 못 딛는. 그리고 넘어가다가 중간에 턱 퍼질고 앉는. 그렇죠. 겁나는. 예. 그 띵틀 넘었을 때 왜, 야,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되는구나. 예. 어, 내가 해냈다. 뭐 이런 거. 네. 예.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놀랍다가 아니고 우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도 들어요. 나도 놀라고 모두가 함께 놀라는. 우리가 놀래는 거죠. 예. 우리가 함께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몇 천만이 함께 단체 줄넘기를 야 이거 100번 연속은 아무도 안 걸리고 도저히 못 넘을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야 너 잘했고 이번에 잘 넘었네 이런 게 아니고 쳐다보면 모두가 함께 넘은. 모두가 다 같이. 모두가 함께 넘은. 모두가 함께 넘은. 그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네. 그런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저한테도 자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두에게 자격 있는 예. 것처럼. 예.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고맙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고. 굉장히 배려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백 몇십만이 모여도 사고 하나 안 난다는 거는요, 거의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좀 그런 유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네. 그 3.1 운동의 공약 3장에 보면, 공약 3장 마지막 장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질서로. 질서로.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 걸지 못하더라고요. 예, 뭐 예. 이런 느낌의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공약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장이 아마 정말로 전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민족적 목소리를 토해내라 이렇게 공약 2장에 나와 있는데 마치 그 3.1 운동의 모습이 그대로 네 정말로 질서 정연하지만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네.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뭘 아주 많이 외우고 있군요. 3.1 운동 공약 2장 3장은 또 어떻게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공약 2장 3장 정확하지 않아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건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저 네. 광화문에서 김대동 씨가 헌법 1조부터 시작해서 쫙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아, 스님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요, 그런 걸? 아, 그거요? 아, 네. 외우 진짜 외운 거 아니고요. 그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몇 점 몇 점 맞는지 그 검토해 봐. 어때요?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는 한 네다섯 개 하고 말 줄 알았더니 네. 아니 한 30몇 개까지 가던가? 그 시 같았어요. 제가 네. 처음 읽었을 때. 헌법을. 시, 네, 헌법이 시 같았고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접한 헌법 구절이 문유석 판사가 쓴 칼럼 중에서 예, 예. 헌법 구절만 이렇게 몇 개 나눈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가 그 37조 1항인데요. 예,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7조 1항인데요. 거기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네. 네. 근데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변호사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자체가 헌법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권리로 제가 해석하는 헌법을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 37조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연애 편지를 어떤 사람이 36장을 써놓고 마지막 37번째 장에 예. 내가 혹시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써놓으신 사실은 상속 문서잖아요. 네. 국가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조부터 36조까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37조부터 들었던 거죠. 그래서 1조 1항, 1조 2항 거기 보면 권력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1조 이상의 권력이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130조까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등장해요? 권력이란 단어가?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예, 예. 나머지는 다 권한이. 다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그래서 대통령 권력 대행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권력 교체 이런 말 사실은 다 반헌법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권한 교체. 권한 교체. 네, 사법 입법부 권력 교체 아니고 입법부 권한 교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정도가 아니고 권력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권력은 자의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걸 뜻하잖아요. 으흠.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받은 것이고요. 그렇죠.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이외에는 권력 자체를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야, 뭐 우리 그냥 흔하게 네. 뭐 권력 투쟁, 네. 권력자들 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 잘못된 말이군요. 네, 권한 투쟁. 어. 네, 권력은 오로지 시민들만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국회의원들 왜 어깨 힘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 그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네,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국민들은 개개인이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 그 자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들어오면 사람의 어깨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제가 처음 기억나는 거는 그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하러 내려갔을 때요. 경북 성주. 네. 그때 내려갔을 때 헌법 얘기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거기서 고등학교 선배님이 야, 한번 와라. 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있다가 되게 열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보고 빨개 일한다 종북 일한다 무서워 죽겠다 할머니가? 네. 처음 들어보시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좀 해달라고. 예, 예. 근데 엄청 그 열받았어요. 화가 나죠. 네. 엄청 열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헌법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아스팔트 저녁 드셔야 될 시간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혀놓으면 예. 이거 주권자들에 대한 대우 아니니까 이게 헌법 1조 1항 위반인 거다. 민주공화국이 뜻이 뭔데 쌀을 나눠 먹는 나라. 누구도 동시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위반이고 2조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거 헌법 2조 위반이고 예, 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면 헌법 10조 행복조건 위반이고 저절로 막 나오는군요.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죠. 정말. 게다가 그 할머니가 평생 처음 나보고 빨갱이래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것은 그럼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권력자십니다라는 말 해주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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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자연스럽게 헌법으로 연결이 되더라. 네. 네. 그렇군요. 헌법 전체를 통틀어도. 거기부터 시작된 거군요. 예,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요. 헌법은 제가 읽기로는 그렇거든요. 국가가. 정부 기관들이 예. 해야 할 일들. 네. 그러고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017년 1월. 그리고 뭐 몇 달 후가 될지 이른바 권한을 서로 뺏고 빼앗기기 위한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 네. 이 시대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시민들의 것으로 계속 키워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이미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서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예. 예. 지금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서도 첫 번째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거냐 아니면 대화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재냐 협력이냐 양분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쥐어야 된다는 예. 게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죠.
사드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한다 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이죠. 근데 사드가 만약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미국이 하라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의 주도권. 그런 대한민국의 주도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허락을 최종적으로 구하겠다는 헌법적 정신을 가진 권한이 필요한 것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게 1번이고. 그게 1번이고요. 지금 두 번째는 경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인 것이죠. 예, 예.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 만원. 그 다음에 재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경제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 위주로 경제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최저임금 만원 같은 건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당장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이 지급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만원 정도의 차등 부분, 적어도 3천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방안. 뭐 정책 패키지로 네. 이미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이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안, 다만 우리를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내달라. 좋습니다. 경제에서의 네. 시민 주도권. 네,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회복. 세 번째. 세 번째가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탄핵권은 지금 현재 셀프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하는데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것도 줘야 한다. 네. 국회의원 탄핵권. 예를 들면 당선 1년 후에는 지역 주민의 과반수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국회의원은 탄핵한다. 시민 소환제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그런 게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긴 하지만 65조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65조에 국민 대통령 탄핵권 같은 것도 함께 명기가 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통령 당선 1년 후 국민의 3분의 2가 발의하고 유효투표, 예를 들면 유효투표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금 까다롭고 엄격한 것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또 역시 탄핵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예. 다만 명시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을 헌법적 권한으로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저는 자연히 분산된다고 봐요. 그 출발선부터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시민의 정치 주도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주도권 확보,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갖고 가는 길일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고. 되겠죠? 그걸 되게 하려면, 그걸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는 카지노 방식의 선거를 한 거거든요. 카지노에 가서 우리가 돈을 따지 못하는,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패를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예. 세팅도 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늘 딜러가 돌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고스톱은 그렇지 않죠. 패를 우리가. 선이 바뀌죠. 선이 바뀌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정치인들이 패를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엘리트 정치인들이. 결국 그 사람들 자리만 바뀌는 거잖아요. 여야 자리 바꾸고 만다는 것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럼 시민이 패를 쥐는 방법이 뭡니까? 시민이 패를 쥐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들고 나와서 자, 1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달라. 아, 2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달라. 그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집약해놓고 네. 이 말 들을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라 이거죠? 네. 3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3지선다 또는 4지선다 또는 5지선다. 그 아마 하나 고르는 네. 거죠. 뭐. 하나 고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금 아직 미완의 혁명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가 있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 예. 이때 기존의 정치권이 와서 저를 지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네. 에이. 그렇게 되면 시민의 뜻을 누가 되더라도 받들 수 있는 구조를, 즉 패를 시민이 줄 수 있는 구조를 예, 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시민의 역량이 거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시민의 요구에 복종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고르면 된다. 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선거 제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다. 제20대 부통령 선거다. 대통령은 원래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학급 선거로 치면 이건 반장 선거가 아니고 주번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블랙리스트 뭐 이런 파문이 일기 훨씬 전부터 김대동 씨는 네. 수도 없이 잘리고 뭐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송하다가 네. 뭐 어디 한번 뭐 저 1인 시위 한번 하면 잘리고 어디 가서 무슨 시사적 아니요. 발언 한번 하면 잘리고 뭐 몇 번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네, 그 그래서 네네. 모두가 다 많이 지났죠. 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질문은 뭐냐면 점점 김제동 씨의 사회적 발언과 활동이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의미의 소셜테이너로서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 과거보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직업 방송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같은 건 가져온 적 없습니까? 10년 정도 되면 내공이 조금 생깁니다. 지금 10년 차거든요. 네. 10년 차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의 직원들도 만나봤고요. 만나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좀 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좀 통하기도 하고 뭐 다 적어놓은 거긴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도 그 일주기 때도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안 가게 되면 당신들 나한테 협박한 거 된다. 예.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근데 가지 말라 근데 내가 가면 우리 둘은 협의한 게 된다. 협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예. 어떻게 하실래요? 가는 게 낫겠죠? 그랬더니 가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공력이 내공이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네.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는 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걱정 없습니다. 김제동 씨. 그러니까 출연료 이거는 좀 주셔야 돼요. 이거를 뭐 얼렁뚱땅 넘어가시거나. 아 물론 드립니다. 네. 주세요. 김제동 씨의 활동 공간이 네. 방송 안이건 방송 바깥이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고 또 탄탄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 김제동으로서는 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김제동이니까 거기 앞에 김제동을 시민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연예인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건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거든요. 예. 국민은 누구든지 예,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더 많은 곳에서 더 네. 밝고 멋진 모습으로 네.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 함께 만났습니다.